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SBS Learn English. 안녕하세요. SBS Learn English 홍태경입니다. 호주에서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누군가 영어로 대화하면서 상대방이 말하는 걸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난처한 경험을 해본 적 누구나 있으실 겁니다. 누구의 말을 이해할 때는 어려움을 겪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알아듣기에 너무 빠른 속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악센트 때문일 수도 있고요. 또 속어를 사용하거나 문화적인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명확히 이해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문구를 아는 것 중요할 겁니다. To clear something up. 상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할 때 쓸 수 있는 문구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어떤 말인지 이해하지 못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문구 연습해보겠습니다. 먼저 클레어가 자신이 일하는 작은 레스토랑에서 필요한 물품을 사러 갔는데요. 이 클레어의 상사인 앨런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들의 대화 들어보시죠. Hi, Alan. Hello, Claire. Are you already in the supermarket? Yes, I'm here. I'm sorry, I didn't quite catch that. Could you please say it again? Sorry, I think we lost connection there. Can you hear me now, Claire? Can you buy some onions, some potatoes, and a capsicum? Yes, I could hear you that time. But could you please repeat one more time, just a bit more slowly? No worries. Please grab some onions, some potatoes, and a capsicum. Does that make sense? I'm afraid I'm not sure what a capsicum is. Do you mean a bell pepper? Yeah, capsicum is bell pepper. Like a big chili, but not hot. Is everything crystal clear? Yeah, got it. Thanks. I'll see you back at the restaurant soon. 네, 정말 듣기만 해도 혼란스러운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우리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문구들이 가득 들어있는데요. 한번 앞에 대화 하나씩 들어보겠습니다. Hello, Claire. Are you already in the supermarket? 자, 클레어가 슈퍼에 이미 갔는지, 양파와 감자를 조금 더 추가해서 살 수 있는지 라고 묻는데 네트워크 문제로 인해서 전화 통화가 좀 혼선이 됐어요. 앨런의 모바일 네트워크 신호가 약해지면서 클레어가 앨런의 말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었는데요. 그럴 땐 어떻게 말했는지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Hi, Alan. Yep, I'm here. I'm sorry, I didn't quite catch that. Could you please say it again? 클레어는 죄송하지만 잘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라고 I didn't quite catch that 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중한 느낌으로 상대방 말을 일부 놓치거나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을 때 말하는 것이고요. 원래 catch라는 단어는 공이나 실제 물건을 이렇게 잡을 때 쓴다는 말, 잡다라는 의미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 아이디어나 개념 또는 정보에 대해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내 말을 이해했는지 확인하려면 Did you catch that?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클레어가 앨런에게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Could you please say it again? Could you please say it again? 하는 것, 상대방에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해줄 수 있는지 공손하게 묻는 것입니다. Could you please say it again? Could you의 could 대신 좀 더 캐주얼하게 can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Can you please say that again? 좀 간단하고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죠. 자, 이 상황에서는 connection, 연결, 전화통화 연결이 끊어진 것을 말합니다. 화상 채팅이나 온라인 회의에서도 연결이 끊어졌을 때 lost connection이라고 사용할 수 있고요. 누군가가 Sorry, I think we lost connection there. Can you hear me now? 라고 하면 아, 죄송해요. 연결이 끊어진 것 같은데 지금 들리시나요?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한 후에 상대방이 들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상황이 되겠죠. Yes. I could hear you that time. But could you please repeat one more time, just a bit more slowly? 한 번 더 조금 더 느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고 Could you please repeat one more time?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라고 질문했고요. Could you say that again? 이라고 말씀하셔도 같은 뜻입니다. 두 가지 모두 비공식적이거나 공식적인 자리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정말 캐주얼하게 더 친구에게 말하듯이 하고 싶다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Come again? 네, 클레어는 또 앨런에게 조금 더 느리게 말해달라고 just a bit slowly라고 부탁했죠.
원어민들의 영어 속도가 정말 빠르기 때문에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이민자 입장에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럴 땐 이렇게 Could you please repeat one more time just a bit slowly? 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클레어의 부탁에 앨런은 충분히 천천히 다시 말한 후에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No worries. Please grab some onions, some potatoes, and a capsicum. Does that make sense? Does that make sense? 이제 클레어가 자신이 한 말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질문이 되겠죠. 앨런이 사오라고 한 물건들, 클레어가 제대로 잘 기억했으면 좋겠네요. I'm afraid I'm not sure what a capsicum is. Do you mean a bell pepper? 자, 어떤 나라에서는 캡시컴이란 단어가 좀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과일이나 야채 영어 표현이 워낙 다양해서 아직 모르는 단어가 많을 수 있는데요. I'm afraid I'm not sure나 I'm afraid I don't know라는 문구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그 단어 자체의 의미 해석이 아니라 잘 모르거나 무언가에 대해서 확신이 없을 때 그럴 때 자신감이 없다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사용하려면 조금 부끄러울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대화를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려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신이 잘 모른다는 의사표현도 할 수 있는 게 좋은 방법이죠. 모르는 게 있다는 걸 사람들에게 솔직히 말하면 새로운 걸 배울 기회가 더 많아지는 셈이니까요. 대부분은 이렇게 앨런처럼 친절히 다시 설명해 주거나 추가 정보를 알려줄 겁니다. Yeah, capsicum is bell pepper. Like a big chili, but not hot. Is everything crystal clear? 캡시컴은 큰 고추와 비슷한 것이지만 그리 맵지는 않다고 앨런이 설명했죠. 그 다음에 말한 Is everything crystal clear? 라는 말은 수정처럼 맑은가요? 라는 질문이 아니고요. 수정은 다이아몬드 같은 단단한 암석이잖아요. 투명성과 선명함으로 유명한 암석인데요. 즉 상대방이 명확하고 또 쉽게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Is everything crystal clear?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누군가가 무언가 잘 이해했는지 물으면 그럴 때 이렇게 답할 수도 있습니다. That's crystal clear 라고 하면 아, 정말 잘 이해했다는 뜻이 됩니다. 클레어는 이렇게 답했죠. Yep, got it. Thanks. I'll see you back at the restaurant soon. 네, 누군가 I get it 이라고 하면 이해하고 동의하고 잘 알았다 이런 뜻입니다. 전달을 잘 받았고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다는 말이죠. 훨씬 더 캐주얼하게 줄여서 gotcha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gotcha는 I've got you, I've gotcha, I've gotcha, gotcha 이렇게 줄여서 gotcha가 됐습니다. 이제 crystal clear 하시죠? 자, 이렇게 오늘의 표현들 정리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마리앤과 앨런의 전체 대화 다시 한번 듣고 따라해보면서 뜻을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 SBS Learn English 홍태경이었습니다. Hi, Alan. Hello, Claire. Are you already in the supermarket? Yes, I'm here. I'm sorry, I didn't quite catch that. Could you please say it again? Sorry, I think we lost connection there. Can you hear me now, Claire? Can you buy some onions, some potatoes, and a capsicum? Yes, I could hear you that time. But could you please repeat one more time, just a bit more slowly? No worries. Please grab some onions, some potatoes, and a capsicum. Does that make sense? I'm afraid I'm not sure what a capsicum is. Do you mean a bell pepper? Yeah, capsicum is bell pepper. Like a big chili, but not hot. Is everything crystal clear? Yep, got it. Thanks. I'll see you back at the restaurant soon. SBS 한국어 프로그램의 페이스북을 팔로우해주세요.